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에도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나는 활엽수 나무인 회양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양목은 특이하게 석회암 지대에 서식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이 잎이 겨울철에 군부를 뗄 때, 불을 떼보면은 잎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꽝꽝 소리를 내면서 터지면서 탑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1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무로 가지고 도장을 파고 해서 도장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은 자잘한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조경수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또 자잘한 꽃에 꿀이 많은지 유난히 벌들이 많이 붙어서 꿀을 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양목의 양명은 황양목이라고 그러고 맛은 쓰고 성질은 팽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피부병, 습진, 기계충, 도장버섯 같은 피부 염증에 약으로 씁니다. 또 오미나 알레르기 같은 그런 병에도 약으로 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질이라든가 전립선염, 고환염, 매독 같은 경우에도 약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많이 먹었을 때 구토, 설사, 현기증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많이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임질이나 전립선염, 고환염, 매독 같은 경우에는 삶은 물을 마시고 또 피부병, 습진, 기계충, 도장버섯, 옴, 알레르기 같은 데는 진하게 삶은 물에 목욕을 하고 또그 심하게 가려운 부위라든가 그런 데는 진하게 삶은 물을 수시로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양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